네, 숨은 클러버 찾기 시간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태원발 그 클럽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 기자, 이제 뭐 몇 명이 됐습니까, 확진자가? 이제 100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확산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도 뭐 계속해서 집단 감염들이 일어나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는 1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시작해서 뭐 한 명, 두 명 늘다가 70명 넘어가고 90명 넘어가고 오늘은 100명이 넘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발표된 질본 통계에 잡히지 않는 추가 확진자들도 더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예.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이제 100명을 넘어서게 됐네요. 예, 103명이 됐습니다. 5월 6일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지금 100명을 돌파했어요. 말씀 중에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전 본부장 보시기에는 저 103명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네, 물론 저렇게 확인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사실상 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게 소수입니까?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예, 예. 왜냐면은 지금 그 이 업소에서 기재한 명단을 보더라도 5,517명의 명단이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405명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또 그 나머지 한 3분의 1은 전부 가짜 이름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나 어떻게든 저 연락을 취해서 예. 그나마 한 2,000명 정도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다행스러운 것은 또 경찰이 예. 그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을 확인해가지고 한 1만 명 정도 되는 그 이 사람들의 그 명단과 연락처를 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 이 추적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103명 어떻게 보면 이 구로동 콜센터의 그러니까요. 경우는 6일 동안에 한 160여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을 그때 했는데 그랬었던가요? 그때는 그 이 소위 말하는 접촉자들이 다 통제가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이태원의 클럽의 경우에는 네. 전혀 지금 접촉자가 통제가 돼 있지 않고요. 그게 걱정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태원발 코로나19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예측 불능이라는 상태로 또 대규모 확산이 예상될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김 기자, 이게요.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가 시작이 된 건데 또 하나 우리가 걱정해야 될 또 하나의 뭐 뉴스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기존의 클럽 몇 개, 그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일단 정은경 본부장의 이야기로 방역당국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설명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방문한 클럽의 종류도 다르고 방문한 날짜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두 명이 이 유행을 다 전파를 했다라고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커뮤니티 내에서의 감염이 소수에 있었고 클럽이라는 걸 통해서 증폭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감염원들이 초기에 있었는지는 아직은 특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는 첫 확진자가 다녀간 뭐 킹, 퀸, 트렁크 등 다섯 개 업소에서 주로 발생을 했었거든요. 여기가 이태원역 3번 출구 부근이라고 하는데 여기랑 동떨어진 다른 클럽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B씨 얘기잖아요, B씨. 그렇습니다. 클럽 메이드라는 곳을 방문했던 남성이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까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이태원 일대에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A씨가 처음에 저 지난 2일에 저 A씨가요 같은 날 저 클럽을 다섯 군데나 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다섯 군데 클럽을 통해서 확진자가 쭉 늘어왔는데 새롭게 지금 확진자가 나온 저 B씨 같은 경우는 저 A씨가 다녀간 다섯 개 클럽과는 다른 메이드라는 클럽을 방문했는데 확진을 판정을 받았다. 우리 본부장 저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무엇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미 그 20대 연령층에서는 예. 감염자들이 상당수 이미 확산돼 있다. 소위 말하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클럽발 확진 그 이 과정에서 우연히 메이드라는 그 이 클럽을 방문한 사람이 예.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지 저 최초 환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무증상 감염자가 이번 기회에 많이들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 이태원 일대에 저 클럽들 우리가 아까 좀 전 그래픽에 등장한 클럽들 이외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 있었을 가능성 지금도 여전히
퍼져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그 지난 4월 말까지만 해도 하루에 환자가 안 생기는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요. 있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보이지 않는 그 무증상 감염자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확산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예. 계속해서 유행이 되고 확산될 수가 있다는 점이 방역당국으로 하여금 상당히 곤욕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이태원 이 클럽발 이 코로나19가요. 우려했던 게 실제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84세 여성이 그 감염이 됐는데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외손자로부터 감염이 됐습니다. 저 할머니께서 84세 여성. 그리고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아들에게 감염이 됐어요. 54세 여성. 그러니까 아들의 어머니가 되겠죠. 자, 또 직장 동료에게 감염이 됐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직장 동료에게 감염이 됐는데 그 지금 6명이나 직장에서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직장으로 지금 2차 감염이 계속 좀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확인된 환자들 중에서 23명이 2차 감염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전파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예. 아직까지 2차 감염자로부터의 3차 감염까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은 다수의 무증상 감염자들이 계속해서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보건당국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 자발적인 신고, 특히 익명검사를 통해서 지금 검사 건수가 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상황은 상당히 좋은 그 신호로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에 많은 그 이 접촉자들이 검사를 받게 되면은 예.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더 빠른 규모로 이 상황을 정리할 수도 있다. 라는 희망은 보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발적인 신고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통제가 상당히 어려질 수도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원 보시기에는 이 이태원 클럽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19가 조금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가 이 이태원 클럽발이 지금 터지면서 다시금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커졌단 말이에요. 역시 네. 방심은 금물인 걸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백신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치료제도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그 숫자가 줄어들었고 선방을 했지만 앞으로도 그리고 이게요. 100년 전 이제 스페인 독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이제 그 확진이 확산이 되고 이걸 보통 그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 번까지 3파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 코로나가 또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더라도 유니버설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 젊은 분들이 좀 무책임한 게 아닌가 저는 감히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요. 저 자기들은 증상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부모나 조부모나 이런 분들은요. 기저질환까지 합쳐지면 치명적입니다. 근데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이경환 변호사. 예. 두 가지 문제만 약간 지적만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방심이 문제된 것 같은데요. 좀 방심을 한 거죠. 예. 그럼 누가 방심하게 만들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방역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너무 방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물론 방역당국 열심히 하고 있고 국민들 열심히 지금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뭐 나쁜 얘기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어쨌든 방심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 추적 관련해서 지금 그 클럽에 왔던 사람들 추적 관련해서 기지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뭐 전수조사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인권의 문제가 있고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거는 법관의 발부한 영장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이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익명검사 이것처럼 이 정보를 잘 활용, 다른 쪽을 활용하지 말고 이번에 국한돼가지고 활용한 다음에 폐기하는 방향으로 비밀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본부장 보시기에는 네. 이번 이 이태원 클럽발의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여타 지금까지 코로나19와는 이런 점에서 약간 좀 다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특기점을 봐야 되고 이런 쪽에 우리가 우려를 가져야 된다. 이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태원 클럽발? 이번 예. 그 이태원발 코로나 감염은 예.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그 이 좀 안이하게 봤던 무증상 감염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그런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에? 네. 왜냐면은 20대 감염이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증상이 없다. 예. 그런 상황에서 주의를 해야 된다. 계속해서 방역당국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20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환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20대 본인들도 좀 안이하게 생각을 했고 예. 또 방역당국도 이런 20대들이 주로 출입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조금은 예. 안이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바로 그때 20대들이 주로 다니는 이태원의 클럽이라는 데서 저렇게 대규모가 생겼다. 예. 이야기는 역시 안심은 금물이다라는 우리 정 의원님의 그런 말씀처럼 항상 그 주의를 해야 되고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 기자, 이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와 관련해서요. 이 확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무슨 대자보가 걸렸는데 논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확진을 받은 20대가 사는 아파트에 주민들이 분노의 대자보를 올린 겁니다. 아, 이 내용입니까? 네, 이렇습니다. 스케치북 두 장을 뜯어서 글을 막 써서 붙인 건데요. 부모님, 당신도 사람들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태원 업소를 가서 날라리처럼 춤을 추고 확진자 돼서 좋겠습니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밑에는 그 학교를 못 가고 어떤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미안한 줄 알았 알아라. 이런 비판에 대자보가 붙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본부장 보시기에는 이 이태원 클럽이라는 게 이제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이제 클럽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렇게 뭔가 낙인 찍기를 하게 되면 가뜩이나 저 클럽에 간 사람들이 신분을 숨기려고 할 텐데 더 검사를 안 받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방역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저런 대자보는. 그게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예. 전적으로 저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예. 우리가 사실 방역이라는 것이 그동안에는 개인의 어떤 동선이 전혀 그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메르스 이후에 예. 그 동선 파악의 필요성이 이제 공감을 얻고 그리고 법 개정을 통해서 이번 코로나19에 처음으로 개인별 동선이 다 공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확진자들은 물론이고 접촉자들까지도 아이고. 검사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도한 신상 공개, 뭐 요즘 말하는 소위 말하는 신상털기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방역 활동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정보는 공개를 하되 그것도 방역 당국의 이름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고 거기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